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거는 갈릭 치즈 피자 그리고 아몬드 고구마 샐러드 피클입니다. 예. 냉동 피자고요. 냉동 전자레인지 돌렸고, 또 이거는 이제 노브랜드 사이다. 예, 오늘은 사이다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썸네일 예. 됐고요. 예. 일단은 피자부터 예. 좀팔좀 걷고. 메인은 피자니까. 예. 약간 이제 이 색깔만 보면 그 같아요. 그 술빵? 술빵 같은 느낌이. 그냥 이게 딱 그냥 색깔만 보면. 예. 피자랑 피자 이제 치즈랑 마늘 향이 맛있네요. 마늘 향이 구수하니 좋습니다. 록 히드 마티니 하고요. 연유 끓여서 이제 좀 이렇게 먹어도 달달하게 먹어도. 그리고 이제 사이다. 장대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맛있네요. 아, 샐러드도 먹을까요? 바쁘셨나 봐요. 당근님이 안 계시는 동안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용조용. 저는 그냥 방송 뭐 이렇게 막 엄청 막 키우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막 욕심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늘고 길게. 그런 이슈들을 피해가며 가늘고 길게. 아, 그러니까 저는 장볼때 네이버 장보기 많이 씁니다. 근데 냉동 같은 경우는 그 에브리데이 이마트 이런 데갈 때도 있고. 근데 뭐 네이버 장보기로 뭐 거의 쿠팡도 안 시키는 거 아닌데 이런 거. 먹방 할때 먹을 것들은 네이버 장보기로 하면은 그게 아마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주지만 할인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주지만 뭐 4만 원 이상 이렇게 뭐 무료 배송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도 사실은 장 보는 거는 직접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죠? 가면 또 인터넷에 없는 거기서 막 할인하는 것도 있고 행사하는 것도 있고. 직접 가면은 틀리. 서강 형님 반갑습니다. 직접 가면 좋은 게 그거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그 교차 구매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원 플러스 원이 똑같은 거두 개잖아요.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산다. 근데 다른 거 고를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우동이 원 플러스 원 한다. 그런데 같은 회사 옆에 또 칼국수가 있다. 그러면 우동하고 칼국수 같이 살수 있어. 원 플러스 원 교차 구매 가능. 그게 좋더라고. 그러잖아. AI 이런 것도 좀 공부해야 되겠어요. 막 AI로 막 음악을 만들고 막, 야, 영상을 장난 아닌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막 AI로 음악 만들어 갖고 그건 이제 음악 저작권 등록해서 저작권료도 받고 그런다고. 막 거기 나오는 막 가사랑 뮤비까지 다 AI가. 어우. 아, 그래요? 똑같아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AI가 부른, 뭐, 아이유의, 뭐, 이렇게 했고. 근데, 제가 말한 건 이제, 아예 음악을 만들어요. 가사는 챗 GPT로 쓰고. 막 어떻게 써줘 이러면은 막챗 GPT가 가사를 썼는데 되게 신기해요.
이제 좀 그런 거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상이 이제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따라하기 힘들어. 하여튼 댓글로 뭐 소리 안 나신다고 댓글 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니까 소리 잘 나온다고 합니다. 볼륨을 키우시고. 아, 고구마 피자. 좋죠. 마일드 대신해서. 근데 이제 보통 AI 뭐 이런 게 발전하면 단순 노동, 뭐 제조업부터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창조의 영역인 뭐 음악, 그림, 심지어는 소설도 막 이렇게 챗GPT가 초안을 막 써주던데. 창조형 문과? 나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빠르게. 나중에는 진짜 그 AI가 연구 개발해서 막그 안드로이드 막 그런 거 만들고 막 그런 게 아닌가. 오늘은요, 2024년 10월 29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42분입니다. 네, 그렇고 그 어떤 만화 보니까 뭐 프로그램 짜는 거, 개발자들,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막 AI가 막 대신 막 짜준다 막 그러네.
아무래도 그래도 피자 안 팔기 때문에 양이 적진 않죠. 제이피진이 맞습니다. 치킨 마루? 아, 근처에 치킨 마루가 없는데. 보고 싶으시면 이제 후원하시면 바로 미션 먹방으로. 거의 다 먹네요. 아, 배부르다.
잘못다. 자,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